4쪽입니다. 그죠? 청정도론 정품 제3장부터 13장까지의 요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품은 정은 우리 원어로 사마디의 번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디를 중국에서는 삼매로 업력을 했고 정으로 뜻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정품은 주로 삼매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삼매냐? 이러면 경에서는요, 초경 도치에서 부처님께서는 찌따싸 액각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심일경성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경에서 삼매는 마음의 하나됨, 그죠? 심일경성 찌따싸 액각 같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한 끝으로 집중됨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됨 혹은 한 끝으로 됨이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모든 주석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따싸 액각 같다는 액가 아까 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원어로 보면 액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분위기가 되냐면 액가 플러스 아까 플러스 추상명사 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추상명사 의미. 그래서 액가는 하나란 말이고 아까가 있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끝. 제일 우리 이걸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있으면 제일 위에 이런 걸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끝으로 따는 추상명사 의미입니다. 그죠? 마음이 한 끝으로 된 상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찌따싸 그죠? 찌따싸 하면 마음의 하나의 끝으로 됨. 자, 이렇게 우리는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아까가 뭐냐? 끝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주석서에서는 이거는 대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경에서는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석서는 더 엄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죠? 나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도 그러면 삼매인가? 우리 같이 좀 경기가 낮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항상 이런 의심을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석서에서는, 그죠? 요런 의심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위칸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된 상태. 그리고 꾸살라, 찌따싸, 액각 같다 이렇게 했어요. 요 찌따라는 요 말에다가 조건을, 예, 꾸살라를 붙이고 있습니다. 꾸살라는 우리 중국에서 선우롱인 거잖아요. 위칸. 저는 이렇게 옮깁니다. 자, 마음은 마음인데, 위칸 마음, 좋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가 삼매다. 이렇게 하면 하니까, 딴지도 못 굴고 못 따라들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로운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익한 마음 이런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주석서에서는 정확하게 유익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키워드는 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를 주석서에서는 전부 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집중된 상태.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다호사 같은 주석가들, 후대의 스님들은 뭡니까? 자, 마음이 집중되는 대상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경을 쫙 다 깨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경에 나오는 그죠? 그 부처님 말씀을 다 정리해 보니까 이 대상이 40가지로 정리되더라 하는 것이 청정도론 정품의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집중의 대상, 요 아까로 표현된 요 집중의 대상을 정리를 다 해보니까 40가지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 청정도론은, 이죠. 청정도론, 우리 정품, 삼매품은 이 그죠. 삼매의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부터 있잖아요. 뭐 13장까지 그 방대한 분량이 되어버렸습니다. 됐죠? 40가지가 작습니까? 많습니까? 에,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은 분량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청정도론은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다고사 스님이, 부다고사 스님이 청정도론도 지었고, 우리 사부니까야 주석서도 부다고사 스님이 뭐 지었다기보다도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부다고사 스님이 했는데, 그죠? 우리 어떤 곳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라고 하지 않고, 38가지 명상 주제로 나타나는 데도 있습니다. 됐죠?
엄마야. 그죠? 우리 똑같은, 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도 왜 그렇게 했지? 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38가지로, 그죠? 명상 주제는 38가지가 있다고 한 것도 있는데, 청정노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40가지 명상 주제가 나옵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삼매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죠? 찌따사 애까까다기 때문에 마음이 한 끝으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니까 마음이 대상에 집중되는 그, 그죠? 집중되는 그 대상이 도대체 전부 몇 개가 될 것인가? 주석가들은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에? 몇 개가 되면 수백 억만 가지겠지. 이라 하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 제자 아닙니다. 됐죠? 이응에는 삼매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만 딱 해서 우리 삼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삼매의 대상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의 하나가 바로 대상이다. 아람마나이다. 자, 대상이 없는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좀 우리 불교에서 마음은 어떤 게 마음입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면 되죠. 대상이 없어도 저 마음은 주객을 초월한 거야. 하, 옛날에 다 제가 저 대불님한테 떠들고 댕긴 거거든요. 왜냐면 큰 스님들한테 그걸 배웠으니까, 주 들었으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스님도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예. 주객을 초월한 것. 말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죠? 말로는 주객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그죠? 대상 없는 마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뭐, 알았고 생각하는 분은 알았고 하십시오. 뭐, 그,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마음이 집중된다는 것도 그죠? 하나의 대상이 집중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죠? 확고한 그죠? 확신을 가지면은 저는 수행도 훨씬 그죠? 정확하고 바르게 된다고 저는 제 경험상이라면 그건 또 있는 거죠. 뭐 좀 신비주의로 가는 거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죠? 만일에 그죠? 마음은 대상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면 뭡니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 출발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반드시 대상이 있다면은, 그러고 대상이 집중된 상태가 삼매라면은, 그 대상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설정하면 할수록 집중은 더 잘 되겠죠? 예,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읽으면,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예,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예, 마음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다. 대상이 없는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고, 대상 없는 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정도론은 이 대상을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대상을, 이제 그냥 대상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이 삼매에 관계된 대상을 전부, 이제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는 깜마타나라고, 이제 깜마타나라는 수를 가지고 이제 그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깜마타나를 우리는 그죠? 그 명상 주제라고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정착을 했고요. 거의 한국에서도 예 뭐 초기 불교 상자 불교를 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명상 주제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깜마타나는 깜마는 뭡니까? 여기서 깜마는 업이라기보다 물론 우리 직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직업도 업이잖아요. 업. 그렇죠? 자기 업으로 삼다 일하잖아요. 직업도 업입니다. 자, 그래서 깜마타나는 우리죠. 타나는 장소고, 그리고 깜마타나는 직장, 직장이란 말입니다. 직장. 요새 말로 제일 쉽게 옮기면은 우리한테 와닿는 게 깜마타나는 직장입니다. 직장. 됐죠? 일터. 좀 한글로 옮겨놓죠. 깜마는 일이고 타나는 터. 됐죠? 그죠? 일터. 직장. 겁니다. 수행자한테 직장은 뭡니까? 뭐가 직장입니까? 수행자한테. 직장은 당연히 그 명상 주제가 직장입니다. 그렇죠? 직장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새 직장 뭐 해가고 젊은 사람들, 그죠? 죽는다 그러대요. 정말로, 있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 뭐 이제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중동 가라 그러고 막, 그래 했다고 또 서럽다고 했잖아요. 막, 또 막 댓글 달고 그러는데 막, 아, 어쨌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일터는 중요하죠. 직장은 중요합니다. 똑같이, 그죠? 수행자한테도 직장은 중요합니다.
그 직장인. 그래서 그죠?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깜마타나는 정확하게 일터입니다. 일터. 직역하면 그대로 일터입니다. 깜마는 일, 타나는 터. 됐죠? 일터, 직장입니다. 수행자의 직장은 바로 이 삼매를 닦는 사람의 직장은 이 명상 주제입니다. 세상에 직장이 다양한 직종이 다 다양하죠. 한 수백 수천 가지 직종이 있죠. 예. 거기 비하면 40가지는 사실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죠. 일터를 수행자들이 삼아야 되는 일터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좀 수월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대상을 깜마타나라, 즉, 일터라 한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 40가지를 그러면 쭉 적어놨는데, 그죠? 그 한 장 넘겨보시면 도표 되어 있죠. 그죠? 이 도표 참 좋은 도표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만들 실력 없어요. 이거는 미얀마에서 지금 돌아가신, 그죠? 그 미얀마에서 영어로 그죠? 우리 아비담마를 제일 그 잘 설명하신,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신라난다 사야도입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분이 도표의 대가였다고 말, 우리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가서 그죠? 우리 특히 아비담마를 예, 널리 알리신 그 분입니다. 한국에도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저 막 이랬는데, 아비담마 막 이라니 그죠? 아비담마 타상가 한국에도 번역됐다니까. 그래서 엄청 놀랬대요. 누가 번역했냐고. 어, 그러고 보니까 막 빨리도 잔뜩 들어있고 있잖아요. 예, 그래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이 도표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있잖아요. 도표를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 만들어갖고, 그냥 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판으로 만들어갖고 있잖아요. 뭐, 불까지 다 넣어갖고 있잖아요. 뭐 할 때 일어나는 마음에 이제 1번 콕 누르면, 그 이제 1번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심소법 있잖아요. 서른 몇 가지가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래 불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파란불, 빨간불 뭐 이런 게 해서 예, 그 중 그래 하실 정도로 그죠. 그 도표를 그걸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부터 상가에 들어있는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에 들어있는 도표는 그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예, 이 스님께서 만든 그죠. 그 신라난다 사회도께서 만든 도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도표 보면은 이 40가지 명상 주제에서 쭉 적어 놨죠. 그죠. 그래서 위에부터 밑에까지 쫙 하면은 몇 개입니까? 40가지입니다. 됐죠?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경에서는 38가지로 나온데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38가지 중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은 가시나 중에 땅, 물, 불, 그죠? 그래서 지, 수, 화, 풍, 청, 황, 적, 백. 그래서 가는 줄 해놓고 허공, 광명 해놨죠. 그죠?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경에서는 있잖아요. 경에서는 여기서 허공, 광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공과 식으로는 물론 공은 허공입니다. 허공과 아르마리로 나타납니다.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열 가지 가시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에서 한 대수 군데 나타나는데 경에서 가시나는 허공까지는 있는데 광명이 아니고 식입니다. 아르마리 식 있죠, 그죠? 그죠? 우리 의식할 때 그 식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에서는 그죠? 저 허공과 아르마리인데 왜 여기서는 대신에 광명이 들어갔냐 이러하면은요. 자, 우리가 저 밑에 보면 무색계 있죠, 그죠? 무색계 보면 공무변체, 식무변체가 있죠. 자, 허공과 그죠? 허공과 아르마리는 뭐하고 같습니까? 공무변체와 식무변체와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38가지라 할 때는 가시나 중에서 뒤에 그죠? 9번과 10번 그리고 공과 식을 제외한 38가지가 됩니다. 왜 제외했습니까? 예, 공과 식은 두 번 중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공무변체, 식무변체로도 나타나고, 가시나에서도, 그죠? 허공과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어쨌든 경에는 이제 40가지로 나오니까, 또 이제 부타고사 스님께서는, 그죠?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여기서 허공이 하는데, 허공 중에서 여기서 허공은, 제한된 허공입니다. 이게 좁아서 제가 제한된을 안 써놨을 뿐입니다. 그 가로에서 제한이 뭔가 알죠? 허공은 우리 공무변체는 뭡니까? 무한한 허공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럼 무한한 허공과 제한된 허공은 다르죠. 예,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여기서 허공은 그죠? 무한한 허공이 아니고 제한된 허공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식 대신에 여기 광명을 넣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더 보태면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됩니다.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서울대학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됐죠? 예, 그래도 이제 조금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고 싶다는 분들은 요
38까지 할 때는 흑원과 광명 혹은 흑원과 아르마리가 빠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부정함 10가지 있죠. 이거는 뭐를 관찰하는 겁니까? 시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부정관이야말로 우리 수행자들한테 뭡니까? 세상에 대한 탐욕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상 주제죠. 그렇죠? 시체 있잖아요. 푹 부풀어 올라간 거 보고 있는데, 그죠? 예? 탐욕이 생깁니까? 그래도 탐욕이 생긴다는 사람은 100% 그건 뭡니까?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은 빨리, 그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체를 오래 보고 있으면, 그죠? 그거는 바로 뭡니까? 우리 세상에 대한 있잖아요. 집착, 탐욕, 애욕, 이런 걸 끊습니다. 자, 상자부에서는 제가자들한테는 예, 시체 관찰하는 거 절대로 안 시킵니다. 스님들한테만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자들 이게 막이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맞죠? 더 비유 안 들어도 되죠? 예, 여기까지 딱 끝냅니다. 그래서 안 시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십 년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일타 스님이나 그죠? 그, 가서 그, 그 시체 있잖아요. 그렇게 스님들 수행용으로 제가 불자들이죠. 돌아가시갖고 자기 시신을 우리 꼭 병원에 우리 뭐 해부용으로 기증하잖아요. 그것처럼 상자부에서도 있잖아요. 스님들이 제 시신을 가지고 부정관을 하라고 기증을 한답니다. 요새는 그게 아마 없어졌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그래 하면 기증을 하면 그죠. 스님들이 그 일종의 그죠? 어떤 의식을 해서 아, 이런 말도 하면 또 그런데 좀 전도 드셔야 되는데 좀 그걸 폭 이제 고웁니다. 완전히 그죠. 그 막 몇 날 며칠을 푹 고우면 뭡니까? 살은 싹 빠지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 한 부분이 뭐 인상이 팍, 아이고, 이런 이야기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스님들이 그 해고 뼈 있잖아요. 그걸 쫙 조합을 해서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도 거의 대부분의 절이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 스님들한테 다 공개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요새는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백골관이잖아요. 예, 그거를 보면서 바로 이 수행입니다. 그 부정함에 대한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해골이 되면 맨 마지막이 해골이 됨이죠. 그죠? 그 시체를 단계별로 여기서 그걸 설정해서 열 가지로 했습니다. 부어선, 금푸름, 골멈, 끊어짐, 갉아먹음, 흩어짐, 난도질당함, 피가 흐름, 벌레가 벌거림, 해골이 됨. 아이고, 읽으면 봐도 막 이목이 확 일어나죠. 그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런 일종의 극단적인 방법인데, 그죠? 우리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데 제일 좋은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가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수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종의 염불, 염법, 염법, 염승하는 것 같습니다. 열 가지 계속해서 수행자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우리 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상자부불교에서 특히 미얀마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수행 주제입니다. 우리 불법성계 보시천신. 기본 여섯 가지죠, 그죠? 이걸 육수념이라서 청중도는 따로 독립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성계 보시천신. 그 다음 여기서 고요함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론 못 깨달은 사람이니까 열반을 있잖아요. 우리가 열반은 이렇다는 설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재갖고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 열반의 고요함을 우리, 그죠? 침잠에 들어가는 뭐 그런 수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거기 다 나 8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미얀마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수행이 바로 들숨날숨이죠. 그죠?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도 들숨날숨 수행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10가지를 보태서 10가지 수념 계속해서 생각함 이렇게 해서 30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무량 있죠. 사무량 자비희사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 평온 요것이 네 가지가 또 사무량이라는 주제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 이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요새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설사를 하니까, 그죠? 안 해도 돼요. 그죠? 요즘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대의 분석. 그죠? 우리 몸을 지수, 화풍, 사대로 분석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무색계 사처 수행.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하면 40가지 명상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몇 장에 이것이 설명되어 있는지 쭉 나와 있으면 되죠. 이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권의 7장부터 13장까지 해서 그 중요한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질은 이런 기질에 여기 맞다는데 이거는 막 크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을 닦으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선의 경지대 있죠. 그 뒤에, 그죠? 선의 경지에 보면은
가시나는 초선부터 5선까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정함에 관한 그죠? 시체를 관찰하는 수행은 초선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죠? 앞에 8가지는 소위 말하는 본산매는 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선은 본산매와 100% 동의입니다. 본산매는 들지 못하고 근접산매만 우리는 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을 32가지 부위로 관찰하는 이거는 초선만 가능하고요. 들숨, 날숨은 초선부터 오선까지가 가능하고, 그럼 자비, 희, 사 가운데 저 자비, 희 앞에 세 가지는 초선부터 사선까지가 가능하고, 평온은 제 5선만 가능하고, 그죠? 그럼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 4대의 분석은 본산매에 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산매는 바로 못 들어갑니다. 무색계산매는 당연히 뭡니까? 가시나 수행을 통한, 그죠? 제 5선에 들어야 이거를 토대로 해서 무색계 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색계 선은 차례로 듭니다. 물론 선에 달통한 사람은 예, 마음대로 그죠 입증 출증이 자유자재하다고 합니다만 그죠 보통의 경우에는 무색계 선은죠 바로 들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체가 토대가 돼서 식무원체 들고 식무원체가 토대가 돼서 그죠 그 무소유체 들고. 이것이 토대가 돼서 비상비상체 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보라고 했는가 하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이 가운데서 있죠. 본산매에 드는 수행의, 우리, 여기서 무색계, 우리 공부위원체부터 비상비상체는 제외하고, 무색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본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상이 생겨야 됩니다. 닮은 표상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산매에 못 드는 것은, 닮은 표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수행입니다. 혹은 이 수행을 통해서는 닮은 표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산매에 들지 못합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본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닮은 표상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 이제 청년 노동, 이제 우리 아비단말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사무랑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특히 그죠? 자비희 있잖아요. 자비희는 그죠? 표상이 없이 드는 거 아니냐? 왜 중생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죠? 자비희 이거는 있잖아요. 그 표상이 없이 본산매에 드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 그 설명하는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 의하면 그죠? 청정도론에 의하면 그죠? 사무량은 특히 자비희는 중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서 표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본산매에 들 수 있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출처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이 책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9장 43번 문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 9장이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자, 9장에 43번입니다. 예, 160쪽입니다. 160쪽에 보십시오. 그럼 이거는 자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계를 부숨과 동시에 비구는 표상과 근접 삼매를 얻는다. 됐죠? 표상을 얻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우리 사무량이라 하는 이유는 이 사무량심은 중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 본삼매에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초선에 들 때는 반드시 이죠 중생이라는 그 한계를 부수고 표상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죠? 됐죠? 그죠? 표상과 근접 삼매를 얻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사무량 가운데, 물론 평온은 있잖아요? 평온은 자, 비, 희를 토대로 일어납니다. 평온은 예외입니다. 예외로 하고, 자의 연민, 그죠? 같이 기뻐함, 자, 비, 희 세 가지는 이것도 뭡니까? 본삼매에 듭니다. 그래서 본삼매에 든다는 말은 반드시 표상, 즉 닮은 표상이 일어납니다. 자, 표상과 관계없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 그 자비희사할 때죠. 평온에 관계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것은 표상과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공무원처부터 비상비비상처도 표상하고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왜? 공무원처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표상을 토대로 한 제5선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거기서 이 표상이 있는 이거는 뭡니까? 표상을 제거한, 그 수행 중에 그 표상을 제거해버리면 그게 허공이 되죠? 그래서 그 허공을
남겨서 그 허공을 확장시키는 거, 무한으로 확장시키니까 공부분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표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그죠? 표상이 없는, 그죠? 본산매는 없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공부분체부터 비상비부상체까지도 결국 공부분체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특히, 그죠? 아홉 가지 가시나를 통해서 제 5선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은 표상을 가지고 제 5선에 들어서 이 닮은 표상을 제거하고 남으면 허공이 남겠죠. 그 허공을 무한으로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닮은 표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비, 희, 사 할 때 이 사, 평온도 어떻게 됩니까? 자비, 희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여기 뒤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평온은 자비, 희를 토대로 하지 않는 평온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 희와 관계없는 거로 해서 초선, 이선, 삼선에 들면은 그 평온에 관계된 제4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 부타고사선이면 NO! 딱 잘라버립니다. 됐죠? 여기 앞에 다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본산매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닮은 표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닮은 표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본산매는 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본산매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접산매밖에 못 듭니다. 청정도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표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싶어요. 그죠? 부처님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본산매에 들 수 없습니다. 아, 근데 불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까? 불상은 뭡니까? 부처님이 아닙니다. 됐죠? 불상은 불상입니다. 표상이잖아요. 상이란 말 자체가 표상이잖아요. 표상.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법수념, 부처님이 가르친 법을 그죠? 진지하게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본산매에 듭니까? 못 듭니까? 못 듭니다. 왜 못 듭니까? 똑같습니다. 법은 무량하기 때문에 표상을 만들 수 없다. 이래 됩니다. 그죠? 성가의 공덕도 여기서 말하는 성가는 제가 쓴 땡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라는 깨달은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자들의 공덕도 무량하기 때문에 표상을 만들지 못한다. 보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부정함은 뭐라 되어있습니까? 초선밖에 못 든다 되어있죠. 그죠? 부정함은 10가지는 초선밖에 못 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는 설명, 뭐 자꾸 이유를 따져요. 그렇거니 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석가 아닙니다. 자, 부정을 통한 것은 왜 초선밖에 못 됩니까? 자, 부정의 대상은 더럽다는 일으킨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이 없어지 버리면 그런 부정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혐오스럽다. 저거는 시체라는 그 일으킨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이 있는 것은 초선이죠. 우리 심사희락정이 있는 것이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열 가지 부정관은 전부 초선밖에 못 든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럼 이걸 갖고 2선, 3선, 4선 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초선을 얻은 사람은 뭐 대상 바꾸고 가시나로서 한다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겠죠. 오히려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부처님을 통해서 야, 초선이 못 들면 와,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뭡니까? 바로 부처님을 가시나로 바꿔버리면 광명으로 있잖아요. 우리 광명 있죠? 몇 번째 가시나죠? 부처님을 광명으로 딱 하면 막 빛이 쫙 하면 걸어갖고 표상이 팍 생기겠죠? 그죠? 그죠? 부처님은 금색은 뭡니까? 우리 청황적백 할 때죠? 황색이잖아요? 황색 가시나를 해갖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상 주제를 가지고는 이렇게 한정이 된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죠? 몸을 32가지 부위를 관찰하는 것도 초선밖에 못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죠. 몸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 계속 있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죠? 지난번에 우리 10번에 한 것 싹 다 정리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번 5쪽 제일 밑에 보면 표상과 근접삼매 되어 있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자, 그래서 6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삼매 수행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됐죠? 특히 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표상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제가 왜 반드시라고 했습니까? 공무벤처, 식무벤처, 무소유처, 비상기부상체 들기 위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표상을 대상으로 한 제5선이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자비, 희사, 우리 평호는 제5선만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5선의 키워드가 평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선에는 그냥 못 듭니다. 자비, 희를 통한 초선부터 4선까지를 먼저 닦아야 됩니다. 됐죠? 자비, 희를 갖고 초선부터 4선까지를 닦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우리 청년들은 바로 봤죠? 그죠? 표상이 생긴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삼매 들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예,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사마타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닮은 표상, 그리고 예, 닮은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상은 우리 니미타로 옮긴 겁니다. 왜냐면 표상이 도대체 뭔데? 예, 영어가 제일 쉽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했죠.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오렌지를 하면 안 되죠. 오렌지 이래야 됩니다.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누가 뭐, 그때 뭐, 우체국 그, 뭐, 숙명에 대해 뭐죠? 뭐 총장님인가 뭐, 그래갖고 좀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죠? 오렌지를 하면 안 되고, 오렌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상은 영어로 잘 쓰면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 형상, 이미지 말 그대로 우리말로도 대가 써버리니까죠. 그 이미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미지는 뭡니까? 그래서 그죠?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예, 보고 눈 감으면 이미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표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무 이미지나 일으키면 안 되겠죠. 눈을 감았는데 영애가 자꾸 아른거린다. 그게 삼매입니까? 아니죠. 해로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을 정해갖고 표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이, 그죠?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삼매 수행의 핵심을 제일 쉬운 말로 해보라 하면 제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예. 신 씨가 나와야 됩니다. 신중현 씨. 신중현 노래.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인 있었죠. 그죠? 우리 그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온 노래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것이 저는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표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표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문득 일어난다. 가서 뺨한테 확 때려야 됩니다. 문득 일어날 것 같으면 물론 청정도로에도 문득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내하고 관계 있습니까? 저도 혹시 나도 저 항상 그런 착각 속에 좀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요새는 그런 착각 안 합니다. 야, 혹시 나도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 아닐까? 그래서 문득 뭐가 안 될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다 로또 복권 논리입니다. 그죠? 청정도로에도 그걸 해놨어요.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그죠? 문득 한번 딱 봤는데 표상에 딱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전부 로또 복권의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의 핵심입니다. 닮은 표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거 말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시나 수행은 지름 한 25cm 되는 흙의 가시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황토흙 있잖아요. 순수한 흙을 갖고, 공만하게, 그죠? 요래 만들어갖고, 딱 자연스럽게 보면 그 앞에 놓고, 뭐합니까?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그죠?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눈을 감으면 그 표상이 적당히 생기겠죠, 그죠? 그러다가 뭡니까? 영예가 스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팍! 깨집힙니다, 그죠? 에, 이러는 순간에 막, 팍! 깨집힙니다. 그럼, 어휴, 정신 번쩍 차려갖고 있잖아요. 또 쳐다봅니다. 에? 보고 딱 집중해, 또 눈 딱 감으면 뭡니까? 예? 또 이제, 뭐, 표상이 아른아른하겠죠, 그죠? 표상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저는 내 돈 3천만 원 띄우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죽일 놈 이빨이 부득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팍 깨집니다. 정신이 벌쩍 나죠? 예, 이래서죠. 딴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갔죠, 그죠? 예, 그 정해진 명상 주제 있잖아요. 40가지 중에 자기가 정한 거를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그걸 줄이면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예, 저는 그것이 핵심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 원, 그하고 비슷한 표상이 생깁니다. 그 비슷한 표상이 생겼다고 거기 만족하지 말고 여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이러면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그 닮은 표상을, 그 익힌 표상을 뚫고 있잖아요. 뭐 천배, 만배, 십만배, 백만배 포를 더 치마. 그래서 수천만배 더 밝은 닮은 표상으로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닮은 표상이 드러날 단계를 우리는 근접 삼매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청중은 그래도 여기도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근접 삼매의 경지를 거쳐가서 본 삼매를 체득한다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근접 삼매는 뭡니까? 자, 우리가 좀 그 닮은 표상이 생겼을 때 그걸 근접 삼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삼매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섯 가지 선의 경지가 확립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접 삼매에 들면은 특징이 뭡니까? 예, 그 닮은 표상이 생기고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삼매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생깁니다. 작년에 수백 번 했어요. 그죠? 하루에 적어도 그죠? 수십 번 했잖아요. 그죠? 열 번 다 합치면 수백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됩니다. 다섯 가지 장애 뭡니까? 이건 초기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가지 장애입니다. 뭡니까? 자, 우리는 감각적 욕망, 그죠? 악의, 그 다음 뭡니까?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 다섯 가지가 깔아앉고 극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근접 삼매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됩니까? 자,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예, 심사, 희락, 정. 한자가 이럴 때 정말 좋아요. 그죠? 딱 다섯 가지로 이야기 됩니다. 심사, 희락, 정. 이거 정말로 한 500번 했죠? 아마 작년, 재작년 다 합치면 한 1000번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뭐 할 때도 여기서 특지의 불광사이죠. 한 10년 동안 제가 여기 와서 맨날 떠드는 게 얘기잖아요.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심사, 희락, 정. 자, 한글로 옮기면 뭡니까? 심은 일으킨 생각, 사는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뭡니까? 희는 희열, 락은 행복, 예, 정은 우리 소위 말해서 집중. 이렇게 삼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다섯 가지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러서 우리는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가, 그래서죠.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다 확립이 되면은 이거를 우리는 예,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선은 전부 초선, 2선, 3선, 4선, 아비담말은 5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 말만 들어봐도 좀 거친 거죠.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깔아앉는 경지, 수행을 대해서, 그죠? 이것이 깔아앉고 희락정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제2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희열까지 깔아앉으면은 락과 정만 있으면 이걸 뭡니까? 우리는 예, 3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락, 행복, 즐거움까지 깔아앉고 대신에 뭐가 드러납니까? 사, 그죠? 즉, 우리 평온으로 번역되는 이 사, 우백화가 드러나면은 우백화와 정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요것이 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죠? 우리죠? 삼매, 우리 본삼매는 선의 경지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랍니다. 그죠? 근데 이거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초기에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본삼매 설명에서 부처님께서는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도 드물지만 했잖아요. 심사가 심이 사라지고 사가 안 사라진 경지가 있는 것이 드물지만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뭡니까? 아비달마는 정교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심사희락증이 다 있는 것을 초선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자, 심이 사라지고 사희락증이 있는 것을 예, 이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사라, 심사가 다 사라지는 것은 희락증만 있으면 삼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낙과 정이 있으면 4선이라고 하고 낙이 사라지고 평온이 남아있으면 5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심사가 동시에 다 사라지는 걸로 보면은 4선까지로 분류가 되고 됐죠? 그죠? 심이 따로따로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면은 5선의 구조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에서는 5선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거는 뭐냐면 주석서하고 아비달마에서는 선을 이렇게 심사가 차례대로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오선의 논리로 본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이거는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상자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그 상식입니다. 북방에서 오선으로 보는 경우는 저는 구사론에서도 오선의 설명은
그 안 나오는 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경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물지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 뭡니까? 심은 사라지는데 사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석의 입장, 정교한 아비담마의 입장에서 이거를 더 세분해서 하는 것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비담마에서는 5선 체계로 설명하고 있고 경에서는 4선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되고죠. 그래서 선의 구성 요소, 그 말이 좀 생소하다고 얼마 안 됩니다. 선의 구성 요소 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뭡니까? 다섯 가지 딱 떠올라야 되는 뭡니까? 심사, 희락, 정. 사실 제 이야기 알고 보면 미천이 뻔하죠. 그죠? 몇 개 안 됩니다. 한 서너 개 갖고 있잖아요. 지 잘났다고 세계 제일이라 해서, 그죠? 세계에서 제가 막, 내가 제일 처음 설명하는 걸 해서 구라를 막 팍팍 칩니다. 그죠? 근데 구라가 통하는 게 왜 통합니까? 예, 한국 불교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통합니다. 왜?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예. 이제 니는 모르는데 나는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지금 큰 소리 빵빵 치먹어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 년 지나기 전에 막, 막 큰 소리 구라를 막 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참, 그죠? 어쨌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불교계가 다시 있잖아요. 우리 도약을 하려면은 부처님 원음에 대한 이런 간단 명료하잖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 그죠?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죠? 여기에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되고, 이런 데서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뭐가, 그죠? 저는 불교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도냐, 일어나 하면, 그죠?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8정도, 이 정도 나와야, 그때부터 저는 불교가 다시 도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는 법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뭔 놈의 불교가 잘 될 겁니까? 법에 대한 확신도 없이 불교가 잘 될 거라고 바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로또 복권보다 더한 논리입니다. 택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그걸 하거든요.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예, 마이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예. 아, 그렇습니다. 자, 또 깔끔한데 지 자랑은 다 하고, 그죠? 예,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본 3매는, 밑에까지 내려가 버린데, 6번, 6쪽, 오늘 이왕 늦은 거죠? 이거 보는 거로 막 끝냅시다, 그죠? 자, 오야 마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6쪽 재료입니다. 삼매 수행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됐죠? 뭐야, 대상에 대한 표상을 어떻게 만드는데, 이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혹시 기억이 안 되는 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아, 유치하게 그런 걸 정리해. 그런 건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한번 적어 놓으면 다음에 기억 잘 납니다. 자, 대상에 집중하여 익힌 표상을 넣고 이것이 다시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표상은 개념이고 개념은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닮은 표상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될 때 이 닮은 표상에 집중된 힘으로 다섯 가지 장애들이 극복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정도론 이렇게 강조한다. 건접삼매는 닮은 표상과 함께한다.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 건접삼매에 든다. 건접삼매와 함께하는 닮은 표상을 일으키기는 아주 어렵다. 부지런히 그 표상 보호하기를 마치 전륜성이 될 태아를 보다 듯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매는 두 종류인데 건접삼매와 본삼매이다. 이 두 가지로 마음이 삼매에 든다. 건접삼매의 경지와 획득의 경지에서 든다. 다섯 가지 장애들을 버림으로 마음은 건접경지에 든다. 됐죠? 다섯 가지 장애 버리면 건접삼매를 했죠? 그 다음에 선의 구성요소들이 나타남으로 획득, 즉 본 삼매에 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뭐야, 선의 구성 요소가 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선의 구성 요소가 뭔데요? 심사, 희락정. 됐죠? 다섯 가지 장애는 아시죠? 예. 요렇게 딱 정리됩니다. 그래서 선은 버려야 할 것과 확립해야 될 것으로 구성됩니다. 됐죠? 버려야 할 게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 뭐를 확립해야 됩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요렇게 정리하시면 분명합니다. 그죠? 네. 딱 또 이제 시간도 없어서 구라쳐야죠. 이래 아무도 이래 정리 안 해줘요. 이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죠. 이렇게 하여 정득된 초선부터 제4선 혹은 5종선이 제5선. 자, 4종선, 5종선 이제 이해하시겠죠? 경에서 심사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로 벌어지는 거로 초월되는 거로 이해를 하면은 제4선까지가 되고, 그죠? 심사가 하나씩 벌어지는 거로 이해하면은 5선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종선, 5종선 이제 이렇게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4선 혹은 오정선의 제5선 주문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본삼매라 부르며 본삼매를 정득하기 이전의 단계를 근접삼매라 한다. 본삼매는 다시 정득이라고 부르며 때에 따라 이것은 사마타라고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 본삼매와 정득과 사마타는 동의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매는 넓은 의미에서 개념의 집중을 뜻한다. 그래서 삼매는 넓은 개념의 집중을 뜻한다. 이게 지금 글자가 빠졌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죠? 넓은 의미에서 개념에 집중된 상태를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매라면은 근접삼매, 본삼매, 이거 다 삼매 속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윗바사나에서만 나타나는 찰나삼매도 삼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더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도둑놈이, 저 스리꾼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중된 상태도 해로운 삼매지만,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삼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삼매는 하나의 대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집중이 되면은 그거를 삼매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삼매에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우리는 그죠? 본삼매라고 했을 때는 뭐 사마타니, 그죠? 선인이 본삼매니 했을 때는 초선, 2선, 3선, 4선 혹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이거를 우리는 본삼매라 한다. 뭐야, 초선, 2선, 3선, 4선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데? 예, 네, 심사, 실학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알고 보면 키워드 몇 개만 알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삼매 가운데서도 제4선의 지극히 평온하고 깨끗함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바꾸면서 무색기 4선, 공무변체, 식무지무선. 여기서 본삼매 가운데 제4선의 지극히 평온하고 이것은 뭡니까? 사종선에서 그렇고 오종선에서 보면 제5선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 경지로는 제4선과 무색계 4선은 같은 경지로 취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하고 9가지 가시나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색계 제4선 혹은 오종선일 경우 제5선에 들었다가 무색계 선에 들고자 하면 그 가시나를 없애고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제1무색계 선, 즉 뭡니까? 공무변처 3매가 삼매에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차례대로 무색계 사선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색계 제4선에 도달한 경우에만 무색계 네 가지 선은 성취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청정이란 근접삼매를 포함한 여덟 가지 정덕을 뜻한다. 뭐야, 여덟 가지 정덕이 뭐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됐죠? 여덟 가지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사선, 사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경으로 보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입니다. 그래서 정인구를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인 겁니다. 자, 7쪽입니다. 7쪽 위에서부터 우리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서 보듯이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와 평온의 여섯 가지다. 됐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뭐죠? 심사, 희락정.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던 초선의 정인구 보면, 막 이왕 한 거죠. 막 육쪽 제일 밑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초선의 정인구가 뭡니까? 육쪽 제일 밑으로 보면 비구들이여 1.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됐죠? 그러면 가로 안에 되어있죠? 심, 사, 희, 락. 그럼 초선이 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선의 구성 요소는 부처님께서 심, 사, 희, 락, 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도 선의 구성 요소라 합니다. 됐죠? 그럼 제2선은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뭡니까? 심과 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희, 락, 과 제2선 적정만 있습니다. 제3선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되죠. 희열까지 사라지고 우리죠. 행복과 제3선 적정만 있습니다. 제4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도 사라져 버리고 뭐가 드러납니까?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리고 제4선이라는 우리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4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심사 희락 정과 제4선에서는 뭡니까? 평온, 사가 드러납니다. 됐죠?
그 밑에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4선과 다섯 가지 자유자재와 오신통. 아, 이거는 우리 다 했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아, 자, 부적은 저는 막 속이 후련합니다. 예, 지금 빛을 다 갚은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죠? 본래는 이거 첫째 시간 한 시간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요 들어가려 했는데, 아, 그래도 제 수준에, 그죠? 예, 다 이거 요번 시간 다 뗐단 감 해도 맞죠? 대희열입니다.